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블록체인어스에게 가치의 가치를 더하는 블록체인어스 시은과 네, 더 이상 문송하지 않고 싶은 여자 블록미디어의 김가현 기자입니다. 아, 네. 아, 오늘 진짜 너무 더워요. 네, 지금 거의 여기 동남아예요. 옷도 동남아인데 지금. 지금 여기 이거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저게 저희가 스튜디오 안에서 이거를 조명을 켜고 하거든요. 그래서 더운 날씨에 에어컨은 안 되고 조명 막 들어오고 창문 열면 소음 들리기 때문에 창문도 못 열고 네, 되게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간만에 진짜 오래간만에 제가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 뭐 참석해주신 분들께는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6장 5.5지? 에피소드 5.5 6장이랑 그 다음에 오늘은 7장 이렇게 두 개를 연달아서 찍을 건데 그래서 좀 길긴 할 건데 여러분께서 집중을 해주시면 뭐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죠. 약간의 좀 복습을 좀 하자면 그러니까 개별 거래 검증과 화폐 발행을 위한 규칙이 있고 우리는 이제 잔금 스크립트와 이제 잔금 해제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이걸 그러니까 잔금 해제 스크립트 열어서 잔금 스크립트로 이제 닫는 거 그게 이제 트랜잭션과 인풋 아웃풋이 이거를 기반으로 비트코인이 이거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고 그리고 뭐 어떤 규칙을 검증하는가 그것도 우리가 배웠고 각 노드는 이제 이 많은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자기들이 검증을 한다라도 그것도 배웠어.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집에 각종 문제가 제출되듯이 비트코인에도 다양한 문제를 짤 수 있고 제출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보고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었어. 그래서 이더리움에서는 솔리디티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스마트 컨트랙 계약서를 짠다면 비트코인은 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돈을 프로그래밍한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주 우리가 촬영을 했을 때 거기서 마쳤는데 맞죠? 그래서 오늘은 이 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야. 자, 이 화면에 나오는 게 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화면에 나오는 게 뭐야? 키 땡 뭐 맞기는 맞는데 주소 네, 정확히 말하자면 저기 제일 위에 있는 거 있잖아. 위에 줄에 있는 게 공기키. 저게 TXID 저게 트랜잭션 아이디고 그 아래에 있는 스크립트 시그라는 게 있잖아. 스크립트 시그 저게 이제 잔금 해제 스크립트.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게 스크립트 퍼브키라고 저게 이제 잔금 스크립트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위에 있는 게 TXID, 잔금 해제 스크립트, 잔금 스크립트 이렇게 있는데 인풋과 해답인 스크립트 시그랑 아웃풋과 퍼즐인 스크립트 퍼브키가 있는데 좀 특이하지 생긴 게 아래 보니까 뭐 듀프 해시 160 뭐 약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 같은 것도 있고 equal verify 뭔가 같은 거를 검증을 하고 체크 시그 듀프 뭐 어쩌고저쩌고 푸시 데이터 뭐 데이터를 이렇게 밀어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스크립트라는 거를 가지고 비트코인에서는 이거는 이제 돈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컴퓨터 언어를 호칭을 하거든. 근데 스크립트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 첫 번째는 튜링 불을 완전성과 그 다음에 무상태 검증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자, 이게 뭔지 이제 가연이가 이제 설명해보자. 튜링 불 완전성과 무상태 검증. 네,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튜링 완전성은 들어봤어? 그건 이제 이더리움이 튜링 완전성으로 만들어진 거지.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이제 컴퓨터 언어로 된 그건 이제 모든 컴퓨터 언어를 다 할 수 있다. 네, 맞아. 비슷비슷한데 그러니까 튜링 완전성 언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학으로 표현할 수 있거나 우리가 수학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약간 풀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알면 될 것 같고 튜링 완전성 언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얘네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언어로 특정 프로그램이 짜져 있으면 B라는 언어도 튜링 완전성이고 A도 튜링 완전성이면 B를 가지고 A가 표현하고자 하는 걸 그대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거든. 그래서 뭐 좀 더 쉽게 하자면 조건문 만약 이러면 이러할 거야 만약 이러면 이러할 거야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게 하는 그런 조건문 이외에도 뭐 루프 그러니까 막 돌면서 막 풀 수 있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걸 뜻하거든.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더리움엔 가스라는 게 있잖아. 가스라고 하는데 가스라는 게 있는데 가스가 혹시 무슨 역할을 하는지 들어본 적 있어? 아는 거 있어?
이더리움 그걸 이제 사용하려고 하면 다 이제 유저들은 가스를 사용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 그때 들어봤지. 어 맞아. 수수료는 맞아. 근데 이더리움이 이제 월드 컴퓨터라고 하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뭐 계속 끊임없이 풀어라 이렇게 하면 계속 컴퓨터가 그것만 연산하느라 다른 작업을 못하잖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을 지불함으로써 네트워크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가스거든. 그래서 사실 가스가 없다고 했을 때는 이런 거를 뭐 얘 누구 보고 막 될 때까지 풀어봐.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리고 여기서 컴공이나 공대생 분들이 계시면 제가 아주 저급한 이제 튜링 완전성에 관련된 이제 그런 비유를 댈 텐데, 누구한테 질문을 낼 때 될 때까지 풀어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풀 수 있다는 거, 해답이 나올 때까지 푼다는 거, 이런 거를 뜻하고. 이제 그 대신 문제가 하나 있어. 문제는 우리가 누구에게 이제 수학 문제나 뭔가를 던져주면서 될 때까지 풀어봐라고 했는데 애당초 이 문제가 답이 없다면, 그치, 답이 없는데 될 때까지 풀어본다면 그건 그냥 꼰대짓이죠. 네, 꼰대짓. 괜히 에너지만 낭비하고. 맞아. 그러니까 해답이 아예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문제를 내기 앞서서 내가 이게 답이 있냐 없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특정 수학 문제 중에서 없을 수도 있잖아. 내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의 차이점은 비트코인은 진짜 if else 두 개만 있고, 그 다음에 될 때까지 풀어봐는 아니고 제한적으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 뭐 이거를 뭐 세 번 해봐, 이거를 네 번 해봐, 뭐 약간 그러니까 문제를 물어보는데 아니면 질문을 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문제보다는 좀 여기서 일정 양을 풀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이 제한적인 언어, 그러니까 튜링 불완전성 언어를 통해서 표현을 심플하게 만들면 이게 취약점이 줄어버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단순히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내가 그 집을 짓는다고 하자. 그런데 내가 1층짜리 집을 짓는 거랑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잠실에 있는 그 롯데타워를 짓는 거랑은 분명히 집을 짓는 거는 같은데 그 롯데타워가 훨씬 더 복잡하잖아. 맞지? 그거를 그만큼 쌓아 올려야 되니까. 근데 그만큼 쌓아 올리기 때문에 취약점도 그만큼 늘어. 그거랑 비슷하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돈에 있어서는 사실 제한적인 언어를 통해 표현을 심플하게 만들어서 취약점을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선택이야. 그리고 이거에 있어서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비트코인으로 사업하시는 아니면 제품을 만드시는 분들께서 사실 자기는 비트코인이 스크립터여서 참 다행이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 내가 들었거든. 왜?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면 우리가 이런 보장을 못 하는데 비트코인은 그래도 우리가 보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낫다라는 말씀을 나누셨어. 두 번째, 네, 이더리움은 건데요. 네, 보안, 불가변성, 그 다음에 rich statefulness. 오케이. So 무상태 검증이란 거는 검증 전에도 상태가 없고 후에도 상태가 없다는 건데, 이게 이제 이더리움의 모델, 그 상태 모델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상태가 존재한다는 거는 약간 상태를 내가 기록을 하거나 뭔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좀 제약적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그냥 불? 이런 전등 같은 친구들도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막 슈퍼컴퓨터 친구들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로봇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수도꼭지, 막 전자 수도꼭지 이런 게 있으면 그 걔네도 이제 비트코인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다양한 환경이지. 이게 다 환경인데 누구는 회로고 누구는 컴퓨터 보드고 막 이런 거잖아. 근데 다양한 하드웨어에서 실행이 가능해야 되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하게 실행하는 거. 그러니까 회로에서 실행하는 거랑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거랑 단순 회로에서 실행되는 건 컴퓨터에 실행되는 건 똑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무상태 검증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예전에 말했던 컴퓨터를 약간 근면하고 멍청한 친구라고 한다면 얘네 친구들,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약간 지적 차이가 있고,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명령을 내가 명령을 가져다 준다면, 한 친구한테 가져다 준다면 이게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약간 그런 말. 이거 두 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 아니, 중요할 것 같아. 네. 아, 네. 감이 좋네. 맞아. 진짜 중요해.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이 골치를 갖고 있고, 나중에 미래에 더 중요해지는데, 처음에 비트코인 나왔을 때는 아, 그냥 사토시가 이렇게 만들 거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이.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자면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봤던 이제 그 언락킹 스크립트와 락킹 스크립트,
암호 해제 스크립트와 락킹 스크립트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pay to pub key hash라는 그런 거래 종류야. 그러니까 이 거래가 한 비트코인에 있는 거래의 한 90%가 다 이 종류거든. 어떤 거래일 것 같아? pay to pub key hash는 어떤 거래일까? 어떤 거래일까? 이게 아까 말한 비트코인에서 거래가 되는 그 대부분의 거래가 이거 아니야? 네. 네.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거래일 것, 어떤 종류일 것 같아? 이게 P2P 해시.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고요. 편집해 주세요. 네, pay to public key 해시는 public key의 해시값, 공개 키의 해시값에다가 돈을 지불한다라는 말이야. 자, 공개 키를 해시하면 어떤 게 나오죠? 주소. 아, 맞아요. 그러니까 주소에 보낸다 그 말입니다. 주소에. 네, 그래서 여기 시그니처라고 돼 있는데 시그니처 부분은 이제 우리가 서명을 하는 건데 내가 나의 개인 키를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공개하는 경우는 없거든. 그래서 개인 키를 가지고 무슨 메시지를 서명을 해서 내 개인 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 서명. 그러니까 김가연과 김가연의 서명은 다른 거지. 그치. 김가연의 서명은 김가연의 존재는 얘기를 하지만 김가연이라는 사람을 내가 보지 못하고 김가연이라는 사람의 서명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거잖아.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수표의 서명 같은 맞아. 이름 적는 것 같지.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퍼블릭 키는 무엇이냐. 이제 퍼블릭 키는 우리가 아는 공개 키 이거고 그 다음 해시 160 퍼블릭 키는 퍼블릭 키를 해시한 값이지.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옵코드라고 해서 특별 명령어들 그게 dup #160 equal verify checkSIG 이런 건데 이거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같은 그런 연산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약간 카드덱이나 화투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고 모든 항목은 좌에서 우로 처리가 되고 카드덱이나 화투 같은 말은 이거를 카드덱, 카드가 이렇게 쌓여있으면 여기 위에 올리고 그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한 화투도 이렇게 위에서 하나하나씩 빼니까 맞아. 그리고 데이터를 이게 뭐 시그니처나 아니면 퍼블릭 키, 공개 키 같은 경우는 그냥 데이터거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스택 위에 올려놓거나 푸시 그 다음에 스택 제일 위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서 쓸 수 있어. 이게 팝이라는 거. 그러니까 스택 제일 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연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고 이제 연산자는 스택 위에 있는 아이템 경험 연산자에 따라서 달라. 근데 뭐 한두 개를 빼가지고 이 친구 아니면 여러 개를 빼가지고 연산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 값이 있으면 그걸 다시 올려놓는 경우도 있고 안 올려놓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연산자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 최종적으로는 이제 스크립트는 스택에 남은 제일 위에 값이 참 1 아니면 1 이상이거나 아니면 이게 뭐 최종적으로 스택이 비었으면 검증이 되고 아니면 조건 연산자라는 거로 가지고 이제 참이나 결과 참이나 거짓이 나오면 결과를 스택에 푸시할 수 있는데 여기에 또 거짓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조건 연산자가 여기에서는 equal verify 이런 친구랑 checkSIG 이런 친구거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뭐 equal이냐 그러니까 뭐뭐는 이게 동등하냐 같냐 틀리냐 이거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거고 checkSIG은 예를 들어서 공개 키와 이제 시그니처가 있다면 이 공개 키에 대응하는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이걸 서명한 게 맞냐 안 틀리냐 이거를 가지고 자기가 대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스택에 남은 제일 위 값이 거짓 0이거나 아니면 스크립트가 좌측에서부터 우측까지 쭉 가다가 중간에 실행 종료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거 또한 이제 튕기는 거야. 검증이 안 된 거야.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 그래서 뭐 여기에 지금 이제 나오는 이 예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pay to pub key hash, P2P KH를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하는가를 한번 쭉 보여주는 거야. 네. 그래서 사실 오늘 퀴즈가 있는데 이 퀴즈는 네, 여러분이 이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그 규칙을 따라가지고 그 종이에다가 스택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좌에서 우로 가시고 데이터는 무조건 위에 올려두고 그 다음에 연산자에 있을 땐 데이터를 꺼내서 해보고 저도 이거 해봤는데 은근히 풀기 쉬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해보세요. 그리고 또 퀴즈가 하나 더 있습니다. 허허. 네, 이거 또한 그러니까 2 더하기 7 빼기 3 플러스 1이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스크립트 언어 형식으로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 하시고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 한층 더 깊은 복습을 위해서 잘생긴 영훈이 영상을 보시면 네, 그래 옛날에 영훈이가 이걸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영훈이가 했을 때는 좀 문맥상으로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자. 이제 우리가 트랜잭션에 관해서 많은 거를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블록체인.info의 화면에 보이는 이 정보를 어떻게 공개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얘기를 안 나눴어. 왜냐하면 이 얘기를 나눈 이유는 인풋값하고 아웃풋값에 모든 정보가 다 담겨있지 않잖아. 그래서 최소한의 정보가 담겨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블록체인.info 같은 데를 가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 그럼 이 다른 정보를 어떻게 유추해내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대표적인 예가 보내는 주소. 자, 보내는 주소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보내는 주소? 네. 우리가 인풋값과 아웃풋값에 있는 거를 모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인풋값과 아웃풋값을 모르면 기억이 안 나신다.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보내는 주소가 인풋에 있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인풋에는 txid밖에 없어. txid, bout, script, sig, sequence 이렇게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내는 사람 주소를 알 수 있을까? 보내는 사람의 주소 너무 우리가 오랜만에 촬영했나봐. 과외를 받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인풋값에서 그러니까 인풋이 뭔지 기억나? 인풋이 잠금 해제 스크립트잖아. 그러니까 특정 거래에 몇 번째 UTXO를 내가 선택을 하잖아. 근데 그 UTXO를 선택을 해서 딱 보면 이 친구의 퍼브키 해시는 있단 말이야, 이 거래 안에. 그러면 그 퍼브키 해시를 쏙 뽑아가지고 58진수 인코딩, 그러니까 퍼블릭키 해시를 가지고 58진수 인코딩을 해버리면 주소가 나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소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받는 주소는 똑같은데 그 vout, 아웃풋 값에서 각 아웃풋에 퍼브키 해시를 뽑아가지고 58진수 인코딩을 하면 받는 주소가 또 표시가 되고 그리고 총 받은 액수, 그러니까 이 총 받은 액수는 특정 주소가 있을 때 이 주소가 역사상 지금까지 총 받은 비트코인 액수가 얼마나 되냐. 이거는 계산하는 방법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주소를 있잖아. 58진수는 이렇게 58진수로 바꿨다가 다시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58진수에서 다시 이전 형태로 바꿨다가 그 퍼브키 해시가 나오겠지. 그러면 그 퍼브키 해시를 가지고 그 UTXO 데이터베이스, 램에 있는 UTXO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퍼브키 해시 매칭하는 관련된 쭉 검색을 해봐. 그러면 아웃풋이 나오는데 이 아웃풋에 있는 모든 액수들을 다 더하면 이게 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아웃풋이라고 했잖아. 그 말은 소비한 아웃풋과 소비하지 않은 아웃풋 둘 다 포함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스펜트 아웃풋과 언스펜트 트랜잭션 아웃풋 다 포함이 돼. 그래서 지금까지 받았던 총액을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 액수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 최종 액수는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지금 당장 이 주소에 들어있는 금액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좀 복잡해.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모든 아웃풋에 검색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UTXO 세트와 비트코인 네트워크 주소에 해당되는 UTXO를 그러니까 하나는 내 UTXO 세트에서 내 퍼브키 해시를 가지고 쭉 검색을 하면 나와. 그런데 예를 들어 5초 전에 너가 나한테 돈을 보냈다고 치자. 그러면 그 돈도 반영이 돼야 되잖아. 근데 이게 채굴이 안 됐기 때문에 5초 전에 보냈으니까 UTXO 세트는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동시에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가지고 이제 너 트랜잭션 네트워크에 떠돌아다니는 거라 봐. 그러면 그게 떠돌아다니고 그거를 보고 거기에 있는 퍼브키를 거기에 퍼브키를 맞춰보고 그 다음 그거 가져와. 되게 복잡해. 아, 네. 힘들죠? 네, 압니다. 힘들어요. 쉽진 않아요. 네네. 하지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비트코인의 pay to public hash 거래에만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볼 거는 이제 이 이외에 어떤 종류의 거래가 또 다른 종류의 거래들도 진짜 많아.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냥 단순히 A에서 B로만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A에서 B까지 뭐 특정 시간 이후에 보낼 수도 있고, 더 복잡한 게 많거든. 그래서 잠금 스크립트가 P2PK보다 더 복잡한 거래와 적용 사례를 다음번에 탐구를 해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질문 한번 해보시죠. 질문. 다 들었는데 말이 안 된다. 난 잘 모르겠다. 우리 이게 오늘 방송한 그거에서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지난 네, 방송이랑 연결이 지난 방송까지 다 질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치, 지난 그치. 방송에 너 따로 질문을 했더라고. 맞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아 그러면은 결국 지금 이더리움에서 아까 전에 말했잖아. 이더리움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튜링 안전성이랑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오케이. 튜링 완전성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decidability. 그러니까 질문을 내기 이전에 이게 답이 있나 없나 이게 문제가 되냐 안 되나를 내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가 돼. 근데 비트코인에서는 그걸 확실히 안다는 거야? 비트코인에서는 확실히 알아. 왜냐하면 상태가 그러니까 튜링 불완전성 언어여서 이게 특정식 예측 가능한 시간 안에 종료가 될 것이고 이런 거를 다 알아. 막 논리폭탄을 해가지고 계속 돌고 있거나 아니면 막 취약점이 이거저거 여러 개로 막 나와 있고 이런 건 아니야. 그러면 이더리움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거야? 이더리움에서는 그래서 막 포멀 베리피케이션이라는 게 있었다. 포멀 베리피케이션은 뭐였냐면 이더리움 안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 하나하나를 약간 수학 공식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수학적으로 내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짰을 때 이거는 취약점이 없다라는 걸 증명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짜는 거지. 스마트 컨트랙에 그런 거를 했었어 한때.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좀 더 발전된 형태로 하려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건가? 근데 좀 욕을 많이 먹어. 포멀 베리피케이션을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좀 마법의 단어.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게 그닥 막 중요하고 막 사람들이 많이 알고 이런 건 아니었거든. 왜냐하면 옛날에는 에러 나면 버그 나면 고치면 되니까. 근데 이더리움에서는 아 그냥 포멀 베리피케이션 하면 되지. 이렇게 말을 너무 가볍게 한다라는 지적도 있었어. 또 다른 거는 이더리움 이외의 애들. 예를 들어서 뭐 카르다노 이런 친구 있잖아. 그래서 뭐 함수형 언어 이런 거 들어봤어? 뭐 functional language. 그래서 뭐 하스켈이라는 거를 카르다노는 쓴다. 뭐 함수형 언어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함수형 언어라는 거는 이제 그 튜링 완전성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상태가 없어. 상태가 없어서 얘네들은 이제 굉장히 보안 수준이 높다고 취약점이 없다고 해야 되나? 수학적으로 완벽해가지고 취약점이 없는 식으로 짜여질 수 있다. 이런 식의 접근 방법도 상당히 많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여기. 아, 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튜링 완전성은 우리가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 가야 되는데 아 진짜 멀고 험한 길이야. 잘 몰라 아직은 어떻게 될지. 네. 그래서 여러분 더 추가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뭐 저기 링크나 이런 거 다 많이 달아놨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요. 여기서 좀 재밌는 거는 blockchain.info strange transaction이라는 저게 뭐냐면 blockchain.info에서 P2PKH로 읽히지 않는 트랜잭션들을 따로 모아뒀거든. 그래서 이상한 형태의 트랜잭션이 많아. 그럼 그게 한 10% 정도겠네? 왜냐면 아까 90%가 P2PKH 거의 그럼 나머지 10%가? 나머지 10%. 근데 10% 중에서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알아볼 거는 사실 더 복잡한 종류도 되게 많다는 거. 그러니까 더 복잡하고 그 이상한 것 중에서 그러니까 10% 포함되는 것 중에서 더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존재해. 네, 그래서 뭐 여러분 찾아보시고 싶으시거나 더 공부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에피소드 6에는 마스크링 비트코인 7장을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네, 그래 다음 시간 예습을 위한 질문이 몇 개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표준 스크립트는 몇 가지가 있나요? 네, 타임락은 몇 가지가 있나요? 네, 세그리게이티드 위트니스는 뭔가요? 소프트 포크와 하드 포크는 뭔가요?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 장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지금 물러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를 나누는 블록체인의 시윤과 네, 블록미디어의 김가현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